일반 시민사회 대표님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념을 떠나 오롯이 국민 건강권과 생명권을 존중하는 시민사회단체가 기자회견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전북 익산 장전마을 80명 주민 중 30명 암발병, 17명 사망, 환경 대참사에 국민연금은 국민이 주인이다. 지금 주인이 죽어가고 있다. 국민연금은 KTNG의 비재무성 스튜디오드십 코드를 즉각 발동하여 면초박 처리 의혹 규명을 하기 위한 기자회견입니다. 오늘 기자회견을 담당하는 환경단체 글로벌 에콘의 상임회장 김성광입니다. 먼저 환경대참사 의인에 운명하신 전북 익산 장전마을의 17명의 영령을 위하여 묵념 읽겠습니다. 정면을 향하여 일동 묵념! 국민연금은 KTNG의 비재무성 스튜어드십 코드를 즉각 발동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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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연금은 KTNG 연초박 처리 의혹 규명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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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연금 주인은 국민이다. 주인이 죽어간다. KTNG의 비재무성 스튜어드십 코드 즉각 발동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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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인의 명령이다. KTNG의 비재무성 스튜어드십 코드 즉각 발동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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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은 송은합 촛불계승연대 천만행동 상임대표님의 연임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촛불계승연대 천만행동 상임대표 송은합입니다. 오늘 우리는 최근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공정거래위가 그 안에서 보험적으로 양심적으로 공정거래를 회복하는 사람을 내쫓고 있는 거 하면 거대한 기업들이 전국 곳곳을 상대로 가습기 살균제로 전 국민을 생체 실험으로 했습니다. 또 특정한 마을을 KTNG라는 이 독점 반대 기업이 완전히 쑥대밭을 만들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정부를 상대로 그리고 일반 시민을 상대로 여러 차례 기자회견도 했습니다만은 마의 동폭입니다. 우리는 이때 국민연금으로 하여금 KTNG의 약 10%가 넘는 지분을 갖고 있는 국민연금이 KTNG의 스튜어드십을 발동해서 그와 관련된 모든 의혹을 규명해야 한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이르렀습니다. 특히 기업주들이, 재벌가들이 그것은 기업의 경영권을 침해하는 행위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국민연금 역시 주주입니다. 주주는 여러 가지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일부 오해하고 있는 것처럼 스튜어드십을 발동하면 기업이 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기업의 가치가 증대되고 뿐만 아니라 그 기업과 함께 살아가는 국민, 소비자로서의 고객 모두의 공익이 제고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은 한국환경시민단체협의회 김진관 회장님의 말씀이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한국환경시민단체협의회 회장 김진관입니다. 수십 명이 암행도 발생하고 또 그로 인하여 10명이나 죽어간 그런 사태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은 KTNG 연초박 처리 의혹 규명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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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TNG는 연초박 처리 성분 분석 성적서를 공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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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적 관심사인 역학 조사 방법, 조사 결과 등이 민관 공동 협의하여 몇몇 이해 당사자에게만 공개될 뿐 모든 국민에게 투명하고 공개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또 이 과정에서 2018년 매출액 4조 7천억, 영업이익 1조 3,700억, 당기 순이익 1조 500억, 임직원 1인당 연봉 8천여만 원을 추정되는 KTNG에 유리하게 그 결과가 조작되거나
구속조치가 결정될 우려가 많다는 점이다. 환경단체와 시민단체들 모두 모여 함께 환경부와 KPN TV 국민연금공단에 각각 아래와 같이 요구한다. 기업의 사회적 가치가 갖고 있는 중요성을 설명하고 있다. 국민연금은 KPNG의 최대 주주로서 KPNG 경영 스스로가 기업의 가치를 훼손시키고 있다는 의혹을 직시하고 이처럼 심각한 상황에서 국민연금은 국민뿐 아니라 기업의 가치를 지키고 준수하기 위해서라도 충분히 KPNG를 상대로 스튜디오십 코드를 발동해야만 한다. 물론 스튜디오십 코드를 발동하는 것에 대해 우려하는 의견이 존재하고 있지만 논란이 되고 있는 것처럼 국민연금이 의결권을 행사해서 국가가 기업의 경영에 직접 개입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문제가 있는 기업을 검증하고자 그 부분을 쪽집게처럼 집어내서 이와 관련된 정보 공개 및 공개 검증 등을 요구하고 필요하다면 시정하는 것은 기업 가치를 제고시킬 것이 분명하다. 국민이 주인인 우리나라에서 지금도 장전마을뿐 아니라 전국 어디서나 얼마나 많은 여초박이 어떻게 공급되어 제2, 제3의 장전마을 사태가 발생할지 모른다. 국민의 건강권과 생명권을 확보함은 물론 알 권리를 보장하고자 국민이 주인인 국민연금은 KTNG를 상대로 비재무성 스튜디오십 코드를 발동할 것을 촉구한다. 2019년 6월 13일 글로벌 A넷 공정거래 회복 운동 국민운동본부 부정부패 추방 7천 시민회 국민연금은 KTNG의 비재무성 스튜디오십 코드를 즉각 발동하라! 국민연금은 KTNG 연초박 처리 의혹 당장 규명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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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TNG는 연초박 처리 성분 분석 성적서를 즉각 공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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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 건강권과 생명권 알 권리를 무시하는 KTNG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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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기자회견문을 국민연금 서울 북부지역 본부 또는 종로 지사에 전달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바로 점심을 먹고 세종시가 있는 쪽으로 갑니다. 오늘 공정거래의 심판관리관이었던 유선주 전 국장께서 세종경찰서가 있는 도치원시에서 그동안 자기를 갑질 혐의로 모구한 공정위 직원들을 고발 고소했는데 아무런 수사가 진행되고 있지 않다고 합니다. 이를 촉구하는 그러한 민원을 같이 제기하고 공분을 불러일으킬까봐 밀실에서 적당히 타협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물론 6월 20일경 그 조사 결과를 보아야 되겠지만 우리가 볼 때는 굉장히 부실한 조사 결과가 예상됩니다. 우리는 끝까지 이 문제를 지시하고 만약 그것이 국민 건강과 국익에 어긋나는 것이라면 끝까지 싸울 것을 약속드립니다. 국민연금은 KTNG의 비재무성 스튜디오십 코드 즉각 발동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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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연금은 KTNG 연초박 처리 의혹 당장 규명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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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명하라!